공부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걸까?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걸까? 나를 위해서. 친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지. 누구에게 칭찬받기 위함이 아니지. 그 누구도 아닌 너를 위해서. 네. 그 누구도 아닌 너를 위해서. 네. 시험 결과는 좀 뭐 별로 마음에 안 들게 나왔지만 그 중간 과정에서 네가 오늘 하루 최선을 다했다면 너는 잘 살아내고 있는 거야. 그걸로 충분히 가치가 있는 거야. 모르는 건 화끈하게, 어정쩡이 아니라 화끈하게 틀려줘야 다시 볼 수 있지. 네. 그런 거야. 그리고 그걸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. 인생은 쪽팔림의 연속이다. 응? 네가 어떤 모습이어도 너를 위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걸 틀리고 화끈하게 다시 보고 너를 가르쳐줄 사람한테는 모른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주간 플랜 주간 X 된 건 뭐야? 화요일 날은 학원 안 가요. 화요일만 안 가? 네. 다 가고? 네. 이거 다 안 해도 돼. 응. 우리 점점 나의 내가 할 수 있는 거 파악해보자. 자, 이제 넘어가는 거. 모르는 문제 나왔을 때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원하는 과목이나 과목의 레벨이나 한번 골라볼래? 중학교 1학년 1학기 수학 문제 보고 여기 연습장에다가 풀면 돼. 모르면 넘겨도 돼. 넘어가는 게 중요해. 네가 다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야. 시험이 너를 참 많이 힘들게 하는가 보네. 건강하게 넘기는 걸 연습하면 좋겠어. 우리 같이 그 행복의 기준을 조금 바꾸려고 서로 우리 같이 노력을 해보자 두거나. 앉아볼까요? 자. 우리 가족 티를 만들어 볼까요? 야, 근데 니 엄청 정확하게 잘 그리. 똑같기. 제가 생각하는 분위기는 괜찮아요. 자, 완성. 인생은 오답의 연속. 하트.